안녕하세요. 제너럴 아이디어 디렉터 최범석입니다. 지금부터 제너럴 아이디어 신사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너럴 아이디어 신사 플래그십 스토어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미니멀하면서도 구조적인 파사드가 특징입니다. 하나의 큰 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는 우먼과 맨, 유니섹스 라인이 제너럴 아이디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함께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공간은 화이트 월, 스틸, 우드 세 가지 소재를 적세적소에 섞어 구성했습니다. 각 층마다 메인이 되는 라인을 중심으로 브랜드 무드의 통일성을 위해 밸런스에 중점을 둔 인테리어입니다. 1층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치 모델이 런웨이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의 행거 구성과 더불어 직진적인 동선이 펼쳐집니다. 1층에는 매주 출시되는 신규 디자인과 제너럴 아이디어의 무드를 보여주는 아이템을 위주로 디스플레이하고 있어요. 자주 방문해도 늘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2층은 제너럴 아이디어를 대표하는 우먼 라인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한 방향으로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1층의 동선과 대비되는 공간을 구성했어요. 캐주얼과 페미닌이 공존하는 브랜드 무드를 살려 우드와 스틸 소재를 적절히 믹스한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지하 1층은 남성복으로 시작한 제너럴 아이디어의 맨즈웨어와 유니섹스 라인이 있는 공간입니다. 중앙에 은은한 센터 조명을 중심으로 직진적인 동선과 함께 다양한 아이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맨즈웨어가 전개되는 만큼 매니시안 스틸 소재를 강조했습니다. 구조적인 형태의 계단은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각 층을 하나의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통일감을 주는 매개로 사용했고 많은 고객들의 포토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위아래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작은 가게를 옮겨놓은 듯한 샌드위치 집이에요. 테라스에 앉아 맥주와 필리치즈 스테이크를 먹고 있으면 그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제가 가로수길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이코복스 커피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예요. 종종 방문해 여유를 즐기곤 합니다. 제너럴 아이디어는 옷으로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핏과 실루엣을 제안합니다. 데일리한 니트 프로보에 클래식한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하는 것과 캐주얼한 나일론 카고 스커트를 매치하는 것, 서로 다른 페르소나가 표현되는 과정이니까요. 같은 아이템이라도 다채로운 스타일링과 레이어링을 통해 색다른 분위기로 표현한 컬렉션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라운드 쇼룸을 통해 제너럴 아이디어 신사점을 둘러봤는데요. 앞으로도 29cm를 통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